어릴 적 개그맨이 꿈이었던 소년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방송에 개그 퀴즈로 출연하기도 했죠. 또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김광석, 이문세, 김현식과 같은 포크 가수들의 음악을 즐겨 들었다고 합니다. 중학생 때는 학교 밴드부에 들어갔는데 이때 여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걸 보고 본격적으로 노래를 시작하게 됐다고 하네요. 여느 순수한 중학생과 똑같죠? 이때 다니던 영어학원 선생님이 로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중학교 2학년 때 로이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가서는 미국 밴드 그린데이에 푹 빠졌었대요.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게 된 로이킴은 중고등학교 시절 유튜브에 자신이 좋아하던 가수들의 커버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자비로 공연을 열어 무료로 관객을 받고 모금함에 모인 돈을 기부하기도 했다고 해요. 또 성적도 좋았고 학창 시절 내내 반장과 전교 회장직을 맡았다고 해요. 이거 사람 맞나? 아무튼 드디어 우리는 20살의 로이킴을 슈퍼스타 K4에서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대학교 합격증을 받아놓은 상태로 슈스케에 참여했는데 사실 이때 재미로 나갔었대요. 그러나 로이킴은 첫 터부터 대중에게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됩니다. 로이킴에게 붙는 수식어가 어마어마했어요. 이때 1차 예선부터 탈락할 뻔했는데 이한을 심사위원이 슈퍼패스로 살려줬고요. 로이킴은 1차 합격을 하자마자 곧바로 대학교 1년 휴학을 내버립니다. 근데 방송이 쉽게 풀리진 않았어요. 2차 예선 슈퍼위크에서도 탈락해버리고 패자부활전에서 다시 살아났죠. 그 이후엔 먼지가 된 무대, 휘파람, 힐링이 필요해 등 방송 진행과 동시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승까지 진출. 슈스케 역사상 최초의 자작곡 결승 무대를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때 로이킴은 목소리를 많이 긁는 락 발성을 주로 선보였죠. 그리고 우승 6개월 만에 데뷔 싱글 봄봄봄을 발매합니다. 봄봄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컨트리풍의 신나는 멜로디로 알다시피 이 곡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죠. 각종 차트 1위, 가요방송 1위 모두 거머쥐며 화려한 데뷔를 일궈냈어요. 그치만 로이킴은 마냥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봄봄봄이 표절 논란이 꽤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좀 이따로 미루고 봄봄봄의 두달뒤 9곡의 자작곡으로 채운 정규 1집 Love Love Love를 발매합니다. 세상에 밝음을 전하고 싶은 21살의 로이킴의 순수한 음악성과 가사를 볼수 있는 앨범이죠. 이때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한 분이 One More Chance의 정지찬님이었어요. 둘은 라디오에서 처음 만났는데 로이킴의 음악적 에너지와 하고 싶은 음악이 컨트리 장르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 프로듀싱을 맡았다고 하죠.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정지찬은 로이킴의 디스코그래피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음악적 아버지이기도 하죠. 아무튼 로이킴은 이 앨범에 대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만든 곡들도 있고 로이킴이 하고 싶은 음악, 기분 좋은 노래들을 담았다고 해요. 특히 타이틀곡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면서 힐링 위로의 곡을 만들었다고 밝혔죠. 노래를 들어요. 러블러블러브도 차트 1위를 하며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이후에 로이킴에게 힘든 일이 좀 생겼어요. 아까 말한 로이킴 표절 논란이 크게 일면서 로이킴이 진행하던 라디오에 표절했다는 곡으로 신청곡이 도배되기도 하고 표절로 재판까지 가게 된 로이킴은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2017년 말 논란부터 4년이나 지나서야 의혹을 떼어냈죠. 표절 논란에 대해서 로이킴은 이렇게 말했어요. 또 우승상금 기부를 진짜 한거 맞냐는 논란도 있었는데 20곳 이상의 단체에 기부를 했고 지금은 상금 이상의 금액을 계속 기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갑작스러운 유명세와 여러 논란을 겪은 1년이 지나고 로이킴은 학업을 위해 1년간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가을에 로이킴이 다시 컴백하죠. 물론 그 사이에 간간이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2집 앨범으로 로이킴이 컴백을 합니다. 지난 논란을 겪으며 힘들었던 로이킴은 앨범을 통해 되려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요. 2집 앨범의 장르는 자신 있어하는 포크록이었는데요. 그 1년 사이에 음악적으로 훨씬 성장한 로이킴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각 분야에서 내로라 하는 세션이 참여한 역할도 크죠. 1집에 비해 훨씬 진지해진 가사와 위로가 담긴 정규 2집 홈입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로이킴이 잘 묻어있는 앨범이니 꼭 들어보세요. 이번 앨범도 주요 차트 1위를 하며 싱어송라이터로서 로이킴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졌고요. 앨범 발매 후에는 드라마 OST 피노키오를 공개해 또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 곡이 대만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 대만 차트 1위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후에 대만 굴지의 시상식에서 해외스타 최초로 참석해 인기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12월에는 캐롤송 It's Christmas Day를 발매하여 봄봄봄 러블러블러브 홈에서 이어지는 겨울 노래로 로이킴표 4계절송을 완성시켰죠. 열심히 활동한 로이킴은 다시 학업에 복귀하며 1년을 보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선행도 이어가고 OST도 발매했죠. 아 그리고 이 노래도 좋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는 정규 3집 북두칠성을 발매합니다. 사실 정규 3집 북두칠성은 로이킴의 인생이 뒤바뀐 데뷔 이후 3년간 느낀 감정과 이야기를 담은 앨범이에요. 정규 앨범 처음으로 발라드를 꺼내들었고 이번 앨범에서도 로이킴은 자신이 겪은 변화들을 우리에게 위로로 전달해요. 북두칠성은 그렇게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후에 정규 앨범들을 돌아보며 이런 말도 했고요. 이러한 로이킴의 고민과 슬픔이 담긴 3집 한층 더 짙어진 로이킴의 목소리가 매력적인 앨범이니 꼭 들어보세요. 북두칠성이 보이니 우리 함께한 날들로 떠나지 마라. 앨범 발매 이후에도 여러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2016년은 로이킴이 대중에게 이름을 확실히 더 알린 해인데요. OST 활동도 하고 대만 가수 소년치에이트 곡 클라우디 데이 리메이크 곡을 발표하는데 이 곡이 대만 말레이시아 차트 1위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6월 말 복면가왕에 로이킴이 출연합니다. 로맨틱 흑기사로 출연한 로이킴은 1라운드에서 스마일보이를 락 버전으로 소화하여 승리. 2라운드에서는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불렀는데 이 무대가 사랑은 늘 도망가 커버 중 최고라는 찬사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무대를 통해서 젊은 세대 사람들도 이 곡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죠. 3라운드 라운드는 들국화의 제발을 락발라드로 부르고 당시 가왕 더원을 꺾고 가왕에 등극합니다. 그 후에는 여진의 그리움만 쌓이네를 불러 가왕방어에 성공. 와 이 곡도 진짜 좋았다. 임재범의 고해를 불렀는데 딱 한 표차로 패배하며 가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죠. 긴 시간 가왕 자리에 있진 못했지만 로이킴의 복면가왕 출연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복면가왕을 통해 사람들에게 와 로이킴이 이렇게까지 노래를 잘했구나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 후에 대만에서 단독 콘서트도 했고요. 방송에서는 다음 앨범 예고도 했는데요. 더럽고 야하고 기부천사하고 잉? 네 그렇게 다시 한 학기 공부를 하고 돌아온 로이킴은 고 김광석님의 20주기 추모 앨범 김광석 다시의 수록곡 너에게를 생전 김광석님의 목소리와 듀엣도 하고 OST 활동도 하고 불후의 명곡 윤종신 편에서 오래전 그날을 부르고 종합 우승도 거머쥡니다. 또 이 무대도 커버 중 로이킴께 제일 좋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어요. 몇 달 뒤에 장윤정과 듀오로 판타스틱 듀오 2도 우승해요. 경연 나가면 다 우승하고 커버하면 다 제일 좋고 대단하죠? 부럽다. 아무튼 활동 많이 합니다. 그리고 봄의 끝자락에 봄을 가득 담은 앨범으로 컴백을 합니다. 아까 유스케에서 말한 여심저격 흑심 생긴다는 그 앨범인데요. 로이킴의 첫 미니 앨범 개화기입니다. 이 앨범이 준비하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함께한 사람들도 힘들었고 결과에 대한 집착이 무의식 중에 자꾸 신경을 쓰이게 했다고 하죠. 사실 로이킴은 데뷔부터 너무 큰 성공을 거둔 봄봄봄 이후 그만큼의 성적과 관심을 받은 곡이 없었기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치만 이후 생각을 건강하게 바꿨죠. 아마 이 앨범은 심적인 부담과 건강한 깨달음의 사이에 만들어진 앨범일 거예요. 아무튼 힘들게 만들어진 개화기, 20대의 절정에서 변화를 선보이는 앨범입니다. 하얗게 탈색한 머리, 파격적인 패션으로 팬들에게도 굉장히 새로운 모습을 보였고 앨범도 이전과 전혀 다릅니다. 매번 자작곡으로 채웠던 전작과 다르게 타 작곡가에게 받은 곡도 들어갔고요. 항상 협업했던 정지찬 뿐만 아니라 여러 프로듀서가 대거 참여한 앨범이자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사운드와 분위기. 그냥 들으면 이게 로이킴 곡인가 싶을 정도예요. 너무 뜨거워 손 떼고 싶은 그 네가 문득 떠오르는 날에 앨범 발매 후 문득 이기주의보는 각종 차트 1위를 달성했고요. 특히 저는 문득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앨범 이후로 로이킴이 탈색한 모습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네, 앨범 발매 이후에 음악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또 OST랑 여러 활동도 많이 하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 그리고 2017년도에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 기부에 대해 밝혀진 게 좀 있었는데 와...
로이 형 사랑. 그러고 로이 킴의 제2의 전성기 2018년이 됩니다. 일단 싱글 그때 헤어지면 돼가 발매됩니다. 로이 킴이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강화성 작곡가의 편곡을 거쳐 우리가 아는 팝발라드 곡이 됐고요. 미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본인과 팬들의 관계를 롱디 커플에 빗댄 곡으로 제목만 보고 이별 노래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멀리 떨어진 우리더라도 자주 못 만나거나 멀다는 이유가 아닌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않게 됐을 때 그때 헤어지면 된다는 진실된 사랑을 담은 노래예요. 무려 1년의 시간에 걸쳐 완성한 곡인데 사실 로이킴은 이 노래가 그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대요. 또 이 노래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더 알게 됐다고 하죠. 이때부터 로이킴의 음악적 방향성이 확실히 정립된 것 같습니다. 또 이 노래가 얼마나 흥행이 됐냐면 당시 차트가 순위 변동이 없는 돌차트였고 부동의 1위를 지키던 게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였죠. 이때 열풍 다들 기억하시나요? 초등학생들도 다 따라 부르는 곡이었으니까요. 근데 무려 이 곡을 꺾고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달성합니다. 또 이때가 로이킴이 재학 중인 시기라 방송이나 홍보 하나 없이 순수 음악만으로 이뤄낸 쾌거죠. 그렇게 큰 사랑을 받는 중에 비긴 어게인 2가 방영됩니다. 좋은 음원과 방송이 맞물리면서 로이킴의 인기가 정말 치솟아요. 비긴 어게인 2에서의 경험으로 로이킴도 음악적으로 더 성장하며 이때의 음원들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보여준 곡들이 워낙 많아서 회차별로 곡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곡들로 라이브 앨범도 발매해요. 방송 이후에는 일본에도 진출하고 커버도 하고 기부도 멈추지 않았죠. OST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 노래도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는데 이때부터 로이킴의 감성이 진짜 완성형이 됩니다. 로이킴도 자신의 성장을 느끼고 있었죠. 자 이제 또 큰 거 옵니다. 그해 9월 싱글 우리 그만하자가 발매됩니다. 데뷔 이래 처음으로 이별을 말하는 노래인데 사실 이 노래가 존경하던 가수 데미안 라이스를 떠올리며 만들었고 원래 제목도 데미안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은 데미안 라이스가 될 수 없음을 알고 그러한 떠나보내는 마음을 담아 우리 그만하자가 된 거죠. 그래서 뮤비를 보면 데미안 라이스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어요. 아무튼 이 곡이 세션 하나하나 소리도 잘 살렸고 기승전결까지 너무 좋습니다. 후반부에 가지마 하는데 진짜 눈물샘 폭발. 우리 이제 그만하자. 신곡 발표 후 기록도 굉장했어요. 10월엔 이소라의 2년 만에 신곡인 October Lover의 피처링으로 참여하고 일본에서 팬미팅도 하고 연말에는 각종 시상식을 휩쓸어버립니다. 누가 뭐래도 로이킴에게는 엄청난 한 해였죠? 그렇게 새해가 되고 이제 마지막 학기 수강과 바로 있을 졸업을 위해 로이킴은 미국으로 떠납니다. OST도 발매하며 앞으로의 커리어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로이킴에게 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패배의 버닝썬 게이트가 알려지며 대한민국 전체에 큰 파동이 일었고 그와 함께 정준영 단톡방이 드러납니다. 친분이 있던 동료 연예인들이 혐의로 다들 조사를 받는 와중 로이킴만 언급이 없자 여론들은 로이킴도 혐의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시작했고 로이킴만 안 했겠냐는 마녀사냥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에서 졸업을 위해 막학기 수강 중이던 로이킴은 한국으로 복귀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밝히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예정이었는데 하루 만에 경찰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로이킴을 입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되게 됐어요. 그러자 문제의 카톡방에서 로이킴도 같이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거짓 기사와 소문들이 퍼지고 문제의 단톡방에서 마약 은어로 의심되는 말들도 있어 마약 의혹까지 받게 되죠. 로이킴은 SNS 테러를 시작으로 대학 교수셨던 로이킴의 아버지는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다 본인 잘못이다라며 사과하셨고 로이킴이 계약 중이던 광고도 파기됐으며 로이킴이 다니는 대학 제재 지침서에 불명예스러운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최대 퇴학 통보 가능 항목에 따라 대학에서도 사건을 엄중히 보고 있다 밝히며 졸업을 앞두고 퇴학의 위기에 놓이고 대학 교내 뉴스 1면 메인에서는 로이킴의 사건을 보도 일부 학생들은 총장에게 로이킴의 대학 추방 탄원서 를 내기도 했습니다. 데뷔 때 팬들이 만들어준 로이킴 숲은 철거되고 로이킴 팬 일부는 소속사의 로이킴 퇴출 성명서를 내기도 합니다. 단톡방 유포 의혹이 생기던 와중 음란물 유포 혐의로 로이킴이 입건됐으니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게 겹쳐져 로이킴에겐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행히 로이킴의 대학에서는 징계를 주는 대신 졸업은 허가를 했고 재학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우수한 성적으로 준 최우등 졸업을 맞은 로이킴이었지만
있었지만 한국에서 자숙 중이었기에 졸업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7개월가량의 시간이 지나 11월 말 카톡방 멤버들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경찰 조사 결과 로이킴은 채팅방 멤버가 아닌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나 소수 기사에서만 진실을 말했고 대부분의 기사들은 재판 결과와 함께 로이킴이 채팅방 멤버라고 오보를 내죠. 그렇게 또 3개월이 흘러 2020년 2월이 되어서야 로이킴에 대한 자세한 사실들이 밝혀져요. 그것도 방송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로이킴은 문제의 단톡방에 없었고 순수 낚시 목적 카톡방에서 당시 떠돌던 연예인 합성 사진이 원본이 아닌 것을 알리기 위해 블로그 이미지를 캡처해 공유했는데 이게 단톡방 조사가 진행 중 확인되어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이 된 거죠. 즉 합성된 사진의 연예인이 피해보지 않게 진실을 알리려 한 것인데 이게 단톡방 논란 중에 확인되어 정작 로이킴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로이킴은 해당 합성사진 당사자가 겪을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아무 말도 없이 많은 의혹과 지나친 질타를 혼자 견뎠어요. 이제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든 소문이 퍼지기는 쉽지만 꺼지기는 쉽지 않듯이 로이킴의 진실은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오지는 못했어요. 그 와중에는 모든 진실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짐승들도 있었죠. 이랬기에 로이킴은 진실이 밝혀지고도 얼굴을 비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월 해병대 지원 소식이 알려지고 입대 전 마음속 진심을 담은 곡 살아가는 거야를 발매합니다. 1년 8개월 만에 자작곡이에요. 곡 소개에서 로이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이 캄캄해서 사실 나도 그리 강하지. 그리고 로이킴은 해병대에 입대, 군생활도 잘하고 무사히 전역을 합니다. 로이킴이 21년 12월에 전역을 했는데 전역 이후 대중에게 얼굴을 비춘 게 22년 10월이에요. 스스로 자숙하며 10개월간 앨범 준비도 하고 다시 대중 앞에 설 마음의 준비도 충분히 한 거죠. 살아가는 거야를 발표하고도 무대에 서질 않았으니 3년하고도 9개월 만에 대중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처음 대중 앞에 선 건 서울 곳곳에서 진행한 버스킹이었어요. 본격적으로 무대에 서기 전 가까이서 팬들을 만나며 노래하면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해요. 그리고 딩고 킬링보이스 야간 작업실에 나오며 매스컴에 등장하는데 이때 로이킴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긴장하고 떨려하는지 보는 사람 마음이 다 아픕니다. 그럼에도 복귀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2년 5개월 만에 신보 선공개 싱글 그때로 돌아가를 발표. 곡에 대한 저의 설명보다는 로이킴이 직접 했던 말들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항상 뭔가 저희 주변에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한텐 음악이 그랬었거든요. 그대로 돌아가 그때 헤어지면 돼, 우리 그만하자, 그때로 돌아가. 이별 3부작의 완성곡으로도 자리를 잡았죠. 얼마 뒤 정규 4집 앨범 그리고가 발매됩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돌아온 로이킴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은 이번에도 위로였습니다. 이 앨범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진심을 담아 아껴왔던 멜로디, 가사들을 모두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각 곡마다 코멘트 필름도 있으니 찾아보시면 곡을 들을 때 더 좋을 듯합니다. 앨범명 그리고는 새로운 문장을 시작할 수 있는 말이면서 오랜 공백기 동안 팬들을 마음속에 그렸었고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리고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로이킴이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 모두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갑자 아무리 크게 소리쳐봐도. 앨범 발매 후 4년 만에 연말 콘서트가 진행됐는데요.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들 때도 항상 팬들에게 위로의 음악을 전해준 로이킴. 이젠 팬들이 로이킴을 위로해줄 시간이었어요. 누군가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 다시 팬들에게 돌아온 로이킴은 정말 이전보다 더 열심히 활동합니다. OST로도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좋은 행보도 이어가고요. 처음으로 작업실도 가지고 소속사랑도 다행히 재계약이 잘 되면서 싱글 위고 하이를 공개. 여름에 어울리는 신나는 힐링송인데 이런 분위기로 로이킴이 컴백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죠. 그렇게 우린 사실 이 곡이 BTS 전국에게 주려고 만든 곡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소속사의 적극 추천으로 신나는 곡으로 컴백한 로이킴이었고요. 덕분에 챌린지 제작기도 보여주며 인간 로이킴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여름날 우리의 컬래버 음원 잘 지내자 우리를 발매하는데 이게 또 큰 사랑을 받죠. 이후엔 오디션 프로그램 서바이벌 vs에 박재정과 함께 프로듀서로 참가하기도 해요. 12년도 슈퍼스타 K로 데뷔 후에 정말 많은 일을 겪으며 11년이 지나 참가자에서 프로듀서가 된 거죠. 이 방송에서 박종민과 부른 두 곡이 로이킴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로이킴이 많은 일을 겪고 느끼고 깨달은 가사가 정말 잘 담긴 곡들이에요.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감사하며 겨울엔 나를 지켜줬던 그대만을 내 맘에 새길 거야. 모두가 그럴 수 있음을 이해 감싸주며 품어줄 수 있는 푸르른 마음이 함께 하기. 지금의 로이킴은 유튜브에 여러 곡들을 커버하기도 하고 라이브 방송도 하고 우리의 곁에서 항상 음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에 발매할 앨범은 영어 앨범일 거라고 하네요. 로이킴의 데뷔부터 많은 일 후에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20살의 나이에 한 번의 유명세를 얻어 급격한 삶의 변화 속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여러 시련과 역경을 겪고도 우리에게 먼저 위로를 건네준 가수. 이제는 봄봄봄의 역주행 때문에 봄을 바라는 것이 아닌 삶 속의 진정, 따뜻한 봄이 오길 바라는 로이킴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건 없지만 이 세상은 따뜻하게 변해가길. 영원한 건 없지만 익숙함의 소중함.